딱지가 생겨야 상처가 빨리 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우중아 약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상처에 후시딘이 나은가, 마데카솔이 나은가, 언제 후시딘을 바르고 언제 마데카솔을 바를 것인가. 오늘은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상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과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넘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처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복잡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만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후시딘의 성분은 항생제인 후시드 애시드, 단 한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상처가 발생했을 때 세균이 증식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데카솔은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소량과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새살이 돋아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둘 다 항생제는 들어있으나 항생제의 비율은 마데카솔이 후시딘보다는 적어요. 그렇다면 만약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연고가 더 효과적일까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후시딘이 낫겠죠. 예를 들자면 종이 같은 것에 베였을 때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흙밭을 굴렀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세균 감염의 우려가 높을까요? 흙에서 난 상처가 더 감염의 우려가 높겠죠. 이건 제가 예로 든 내용이고요. 상처가 발생한 환경을 생각해보시고 뭔가 지저분하고 골물 수 있는 환경이다 싶으면 항생제의 함량이 높은 후시딘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하이브리드 연고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연고 사용법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검색하셔도 나오진 않지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상처가 처음 발생하여 세균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는 후시딘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면 후시딘은 그만 사용하고 새살이 돋아나는데 도움을 주는 마데카솔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물론 종이에 살짝 베인 것 같은 진짜 가벼운 상처에는 처음부터 마데카솔만 바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이게 해결되셨을 것인데요. 이왕 보신 것, 상처에 가장 효과적인 처치법도 배우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길어봐야 1분만 더 보시면 됩니다. 딱지가 생겨야 상처가 빨리 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딱지는 미라입니다. 이집트 미라 있죠. 수분이 없어져서 피부 세포가 죽어서 굳어진 일종의 관뚜껑입니다. 피부가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건조해지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 인체는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 진물을 분비합니다. 이 진물 속에는 마데카솔보다 더 뛰어난 세포 성장 인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세포 성장 인자는 40여 종이 넘는데요. 피부 세포의 분열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콜라겐과 모세혈관을 새로 만들게끔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햇반에 밥을 비벼 먹어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메디폼입니다.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바르는 것보다 더 흉이 덜 생기면서 원래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상처가 나면 깨끗한 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씻고 메디폼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같은 방식으로 갈아주세요. 더 이상 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갈아주시면 이 방법이 상처가 난 부위를 복구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 상처 부위에 통증이 욱신욱신하게 발생한다? 그때는 메디폼을 사용하시면서 후시딘 같은 항생제를 며칠만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